두 분은 소울워커 내에서도 특출나게 성실하시고 착하시죠. 제가 제대로 안 해도 일 잘해주실 것 같아 안심입니다. 네, 마틴 씨는 평소에도 열심히 일하시니까 이번엔 푹 쉬셔도 됩니다. 우리들이 열심히 할게. 걱정 안 해도 돼. 이겁니다. 전 이런 격려를 원했어요. 돈 받아먹으면 그만큼 구르라는 말을 듣지 않아서 너무 좋네요. 마틴 씨, 평소에 마음고생이 심하셨군요. 아, 스텔라 씨도 힘드시면 제게 모두 맡기셔도 됩니다. 다른 사람들에겐 잘 말해줄 테니까요. 그건 싫어. 거짓말하는 거잖아. 나도 열심히 싸울 거야. 하지만 어린아이가 싸우는 것을 보는 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. 아동노동법에 저촉될지도 몰라요. 그런 건 재난 상황에 의한 전인류 노동법 취합 때 폐지된 지 오래입니다. 게다가 스텔라 씨는 어엿한 성인이고요. 어, 30살이야. 세드린이랑 동갑이야. 아무리 합법적인 성인이어도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런 거 없어.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잘 싸운다고. 나 알겠습니다. 스텔라 씨, 위험합니다. 안 위험해. 스텔라 씨, 도망치세요. 안 도망쳐. 안 돼. 스텔라 씨, 죽지 마세요. 넘어져서 조금 까진 거야. 진 씨, 소울워커 이전에 그냥 선 넘은 과보호 같습니다, 이건. 아무리 이 정도로 걱정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아빠, 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. 아닙니다, 전.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. 조금 얘기 괜찮으실까요? 아, 네. 일도 끝났고 괜찮습니다. 얘기하세요. 완전히 풀 죽으셨군요. 다름 아니라 스텔라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스텔라 씨는 겉보기엔 어린아이입니다. 지켜주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. 하지만 같이 일해본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괜한 걱정입니다. 진 씨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세요. 시온과 싸웠고 공백에 다녀오고 별의별 괴물들을 다 해치웠죠. 그건 그렇겠군요. 그래, 나도 소울워커야. 안 지켜줘도 돼. 또 그렇게 날 지켜준다면서 무시하면 나도 영감님도 화낼 거야. 알았지? 알겠습니다. 제 이런 행동이 오히려 다른 분들을 무시하는 행위였겠군요. 전에도 똑같은 실수를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혼났었는데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.